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816페이지요. 자, 농지의 개념부터 갑니다. 농지법은 수업 시간에만 잘 들으면 두 문제 그냥 맞출 수 있으니까 잘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자, 실제 토지 현상으로 판단한다. 즉, 그 얘기가 뭐냐면 전답가수원 지목을 따지지 않는다. 전답가수원 지목을 불문하겠다.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농작물 경작지로 이용되면 농지고, 두 번째가 단연생 식물 재배지 이렇게 이용되면 농지더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농작물 경작지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 위에 옆에 계량시설 부지나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있죠? 여기까지도 뭐라는 거예요? 농지, 이런 얘기예요. 근데 농지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지목이 전답가수원이 아닌 토지인데, 자,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것, 요거는 농지에서 제외가 됩니다. 요 얘기인데, 뭐 두 가지 생각해 봐야죠. 전답가수원이 아닌 토지라 하더라도 농작물 경작지나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3년 이상 이용되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농지. 또 한편은 만약에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라면, 지목이 전답가수원이라면, 자,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면 뭐라는 거예요? 농지. 그 두 가지를 함께 알아야 되겠고요. 자, 이번에는 지목이 임야인데, 자, 임야면 살림이라는 얘기예요. 살림인데 형질을 변경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요. 그 얘기는 그냥 살림이다, 이런 얘기죠. 산에서 자생적으로 자라는 단연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다면 그건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고, 초지는 초지라 그랬죠. 네, 농지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요. 자, 이번에는 2번 농업인이에요.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이 농업인인데, 1번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단연생 식물 재배하는 자, 요자가 일단은 농업인이고요. 두 번째는 1년 중 며칠 이상을 90일 이상, 그것 좀 알아두세요.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 두 번째는 이러한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 즉 100평 이상의 비닐하우스 설치하고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농작물 경작, 단연생 식물 재배하는 자면 뭐라는 거예요? 농업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축산업 하는 건데,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거나, 자, 1년 중 며칠 이상 120일 이상, 그 정도 알아두면. 축산업은 얼마예요? 120일, 농업은 90일, 그래요. 농업 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얼마 이상인 거? 120만원 이상인 자부터 뭐라는 거예요? 농업인.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법인이, 법인. 농업법인은, 자, 첫 번째 줄 끝에 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그 아래 보면 농업회사법인이 있어요. 그래서 영농조합법인하고 농업회사법인이 농업법인인데, 자, 농업회사법인은 요건을 갖춰야 돼. 어떤 거냐면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누구면 된다? 농업인이면 농업회사법인 설립할 수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4번에 보면 농업경영이라는 게 나와요. 농업인하고 농업법인 배웠죠?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농업 경영. 자경 한번 봐요. 자경.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생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 거기에다 출가하고 상시 종사에도 작용이고 그 농작업의 얼마 이상을 2분의 1, 반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재배하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자경. 이번에는 위탁경영 갑니다.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해서 행하는 농업경영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위탁경영. 그러니까 위탁경영은 갑과 을이죠. 농지 소유자가 갑이고 위탁경영을 받는 자는 을이 되는 거죠. 고용해서 한쪽은 뭐를 지급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그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 위탁해서 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위탁경영. 7번 농지 전용. 이게 제일 중요하죠. 농지 전용은 농지를 이런 얘기예요. 농지가 이거잖아요. 농지는 농지가 농작물의 경작지, 단연생식물 재배지, 이게 농지이고 여기에 계량시설부지, 농축산물 생산시설부지가 농지였었죠. 근데 농지를 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 사용하는 거, 이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농지의 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농지를 이렇게 전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농지를 이렇게 전용하려면 뭘 받아야 돼요? 허가. 근데 경미한 건 신고. 만약에 전용하는 주체가 국가나 지자체라면 뭐하라? 허가나 신고하는 게 아니라 뭐하라고? 아이고 모르는 게 없네. 다 맞췄겠네. 이러면 이거 좋아요. 이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농지의 소유입니다.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소유에서 첫 번째가 소유 제한이죠. 농지는 아무나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누구만 소유할 수 있느냐? 아까 농업 경영 배웠어요. 예,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원칙이죠. 근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즉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경우라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갑니다. 1번 국가 지자체 알아두셔야지. 두 번째는 실습지. 두 번째는 실습지라고 그랬죠. 실습지로 쓸 수 있지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도 소유할 수 있다. 3번 주말 체험 영농 알아두셔야지. 주말 체험 영농은 취미 영농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4번 상속도 알아두셔야 돼. 상속. 상속인데 내가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 자라도 자 상속 농지는 소유할 수 있다. 자, 8년 이상. 몇 년 이상이요? 8년 이상. 그 8년이라는 것 좀 신경 쓰고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합니다. 그 이농 당시 농지 계속 소유할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7번에 보면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농지 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있죠? 예, 소유할 수 있죠. 농지 전용, 여기 아까 배웠잖아. 농지를 농지가 아닌 목적에 쓰려고 농지 전용 했는데, 맞아요? 그 농지는 농지, 농사지을 목적 아니겠죠? 그래도 허가, 신고, 협의 거친 농지라면 일정 기간 동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고요. 11번에 보면 법률 규정이에요. 11번이 뭐라고요? 법률 규정.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아도 소유할 수 있다. 자, 이번에는 2번 임대 또는 사용대의 특례입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할지라도 그 기간 중에는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도 재밌네. 이렇듯 농지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지 소유에 관한 특례를 정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외는
농지법에서 정한 그게 전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번에는 소유 상한입니다. 소유할 수 있지만 일정한 한도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속받았는데 농업 경영을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면 상속 농지 중 얼마까지만, 1만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이농합니다.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소유할 수 있었죠. 근데 얼마까지만, 1만 주말 체험 영농은 취미 영농하는 거죠. 예. 얼마까지만, 1천 다만 이 1천은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면적으로 한다라는 것도 알아두세요. 그래서 소유 상한은 어떻게 외웠어요? 만만천 이렇게 외웠죠. 그래요. 이번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에요. 이게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얘기하는데, 농취증. 자, 이것도 농지에 뭐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소유. 농지의 소유와 관련돼서 농취증이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지, 농지를 뭐하고자 하는 자, 취득하려는 자, 뭐 이런 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니까 농지를 뭐할 수 있는 자여야 돼요? 소유할 수 있는 자여야 돼. 그 얘기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자라면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될 자죠. 그러니까 이런 자는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해라 이런 얘기죠. 작성해서, 자,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구 읍면자. 시구 읍면, 읍면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군수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런 얘기죠. 시구 읍면장에게 농취증을 발급받아라. 뭐 이 제도가 농취증 제도입니다. 가보죠.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는 농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누구에게?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에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뭐 이런 거예요. 예외적으로. 자, 농지 소유에 대한 예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외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농사 짓는다 안 짓는다? 안 짓는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하는 경우는 농업 경영 계획서 작성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그런 경우로서 투기 염려가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투기 염려가 없더라. 투기 염려가. 투기 염려가 없다라는 얘기는 믿는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럴 때는 발급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농취증 발급받지 않아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첫 번째, 예외적인데 투기 염려 없는 게 국가 지자체. 맞아요? 국가 지자체는, 자, 농지 소유할 수 있죠? 투기 염려 있어요 없어요? 없죠.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맞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게 보세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아니죠? 국가 지자체가 하는 건 뭐라고요? 협의. 오케이.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 완료한 거는, 자, 농취증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법률 규정 알아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농지 소유할 수 있었죠? 예. 그럼 농사 짓지 않아도 되잖아. 근데 법률 규정이니까 투기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아요. 됐어요? 자, 근데 이제 민법상 법률 규정 가는 거예요. 여기는 공법상 법률 규정이고, 자, 민법상 법률 규정으로 가면 대표적인 게 상속. 상속. 뭔 속이요? 상속. 자, 그러면 법인하고, 법인은 상속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 합병. 법인의 합병. 이런 거는 법률 규정이다. 자, 발급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가는 거예요. 자, 1번 국가 지자체 알아두시고,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담보농지 취득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담보농지 취득 거기다 죽어놓고 알아두셔. 담보농지 취득은 투기 염려 있다 없다? 없다. 발급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고. 4번은 잘 알아두셔야지, 농지 전용 협의. 협의에다 동그라미 치고. 5번이 법률 규정. 맞죠? 예. 그 다음에 기타로 가보면 6번. 법인이라면 상속하고 똑같은 게 뭐라고요?
합병. 이거는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니까 잘 알겠네. 더 쉬운 거 밑에 공유농지 분할하는 거. 공유물 이런 거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아이고 배웠으면 그냥 알겠네. 이거 설명 안 해줘도. 공유농지 분할하는 것, 소유권 일부 이전하는 거죠. 지분 쪼개는 거죠. 거래예요? 거래가 아니에요. 거래가 아니잖아요. 지분 나누는 거에 불과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투기하고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는 자 농지증 발급받을 필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자 그 다음에 자 기억본에 보면 CEO 완성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점유취득 CEO인데 점유취득 CEO 알아요? 네. 배웠어요? 네. 어디에서? 아 그래 다행이네. 이거 설명 안 해줘도 알겠네. 그러면 점유취득 CEO는 거래하는 게 아니지. 점유취득 CEO 그러면 딱 생각나는 유명한 민법상의 요 문구가 뭐예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이게 민법의 우리나라 민법의 태도예요. 소유권 되게 중요시 여기지만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안 지켜진다. 이게 점유취득 시효라고. 됐어요? 예. 몇 년 동안? 20년. 예, 그래. 20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내가 농사 줬어. 그 농지에서. 나는 소유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소유자는 20년 동안 권리 위에서 잠자고 있었던 자죠? 예. 그 자들 지켜준다고 안 지켜준다고? 이자는 이제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는 거죠? 예. 똑같은 거예요. 그쵸? 예. 그런 거예요. 예. 수업 시간에 잠자는 자, 딴 생각하는 자 절대 지켜주지 않습니다. 20년을 공부해도 자격증을 못 따요. 자 밑에 갑니다. 발급 신청 가보면 그럼 이렇게 농지를 이렇게 취득하려는 자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해야죠. 해서 누구에게? 시구 읍면장에게 발급을 신청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경우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농사지을 목적 아니니까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발급은 신청해래. 그러면 믿는다 못 믿는다? 못 믿어. 투기 염려가 있더라 이런 얘기죠. 그래요. 첫 번째 갑니다. 여기 봐요. 일반 사인들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어. 그러면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 허가나 신고는 일반 사인들이 하는 거잖아.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발급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다만 농사지을 목적 아니죠.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학교 믿어요 못 믿어요? 학교 믿어요 못 믿어요? 공법은 누구만 믿자고? 여기만 믿는 거야. 예, 여기만 믿는 거지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학교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실습지로 쓴대요. 자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돼. 다만 농사지을 목적 아니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한다 안 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주말체험영농한데 주말체험영농 믿어요 못 믿어요? 그러니까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근데 농사지을 목적이 아니야.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는 작성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일단은 요 세 가지 정도만 잘 알아두세요. 자 밑에 또 여러 가지 나오죠. 예, 근데 지금 이 세 가지 모르면 그 밑에 거는 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요 일단 요 세 가지만 알아두셔. 자 그 다음에 여기 하이라이트. 농업인은 받아요 안 받아요? 농업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예, 받아야 되냐 농지증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는 믿냐 못 믿냐야.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딱 따지면 돼요. 농업인 믿어요 못 믿어요? 믿어요. 네, 받아야죠. 자, 얘네들은 농업인은요 농업 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서 발급받아야 돼요. 이해하셨어요? 따라서 이 농업인이 뭘 통해서 경매 농업인이 뭘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취득합니다. 그래도 자, 요 자체는 법률 규정이죠. 하지만 농업인이 취득해서 이자가 이 농지를 농사 지을 거냐 안 지을 거냐를 따지는 게 농지증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업인이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때도 농지증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예, 근데 여러분 여기 봐봐. 우리 아까 담보농지 취득이라는 거 배웠지. 담보농지 취득은 은행이나 누구나요? 은행이나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있죠? 농어촌공사가 자 농어촌공사로부터 농업인이 누가요? 농업인이 자기 농지 담보 맡겨놓고 돈 빌린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자가 돈 갚았어 안 갚았어? 안 갚아서 처음에 은행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뭐예요? 경매를 실시해. 뭐를 실시해요? 경매를 실시해서 농업인이 경락받았다면 이건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농취증 받아야 돼요. 이거를 담보농지 취득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경매를 실시를 했는데 2회 이상 유찰됐어. 몇 회 이상 유찰됐다고? 2회 이상 유찰됐다는 얘기는 지금 다른 경락인이 생겼다 안 생겼다? 안 생겨서 담보권자인 은행이나 한국농어촌공사가 경락받는 거 있죠?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담보농지 취득이라고 그래. 그럼 이 얘기는 2회 이상 유찰된 거 이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투기염려 있다고 없다고? 없지. 그래서 담보농지 취득도 됐어요? 자, 담보농지 취득도 농취증 발급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안 받는다고. 아시겠어? 그래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질 밑에 요건 확인 및 발급 보면 일반적으로 신청받으면 며칠 안에? 4일 안에 발급 적합 여부 확인해서 발급해줘라. 이제 이런 얘기거든. 이렇게 신청하면 시장군수 시구 읍면장은 여기 계획서에서 적힌 대로 농사 지을 건지 안 지을 건지 조사해 안에 해서 며칠 안에 4일 안에 농취증 발급해주라는 거예요. 근데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발급받는 경우 있죠. 자 이럴 때는 이게 실습지를 쓸 건지 안 쓸 건지만 확인하면 되잖아. 며칠 안에 해주라고 2일 안에 해주라고. 자 농취증 첨부 보세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뭐하라고요? 첨부. 이거 공시법 시간에 배웠겠네. 이런 거. 그쵸? 넘기세요. 농지에 무슨 경영 나와요? 위탁 경영. 위탁 경영이 아까 뭐였었지? 뭐 생각하라 그랬어? 갑을 생각하라 그랬지? 위탁 경영은 갑을 하는 거야. 갑을. 농지 소유자가 자, 을이라는 사람을 고용해서 보수를 지급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경영하는 게 위탁 경영이죠. 그래요. 그래서 언제 할 수 있느냐? 징집 소집됐을 때지. 징집 소집됐을 때라는 얘기는 젊다고 그랬지. 이 애인은 젊은데도 농지 많이 갖고 있나 봐.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군대 가는 동안 농사 못 지으니까 뭐 할 수 있다고? 위탁 경영. 아이고 부자야. 예. 그래 안 그래요? 예. 젊은 영농 후계자 정도 되나 봐요. 어? 두 번째는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국외 해외여행 간대. 해외여행. 그쵸? 예. 그 다음에 법인이 뭐 중이래? 청산 중이래. 4번 정도 보면 질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으로 인해서 3월 이상 농사를 지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위탁 경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6번에 보면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해.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의 얼마를 일부. 여기 노동력이 부족했을 때는 농작업에 항상 얼마여야 돼? 일부여야 된다는 것 좀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사실 이런 문제 내면 안 되는데 가끔가다 이런 게 지문에 하나씩 띠 깔릴 때가 있어요. 그럼 항상 비슷해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면 돼요. 4절 보면 농지의 처분 의무 나오죠? 갑니다. 이거예요. 농지 이거. 농지를 소유하고 있던 자가 소유할 자격을 상실했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을 상실했던 얘기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다 안 한다? 그러면 농지를 소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농지를 뭐 해야 된다? 처분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갑니다. 농지의 소유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1년 안에. 몇 년 안에?
1년 안에 스스로 뭐 하세요? 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런 얘기죠. 자, 1번 보면 소유 농지가 재해 등으로 인 재해 등과 같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 그러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1년 안에 스스로 뭐 해라? 처분해라. 두 번째는 농업 회사 법인이면 자, 요건이 있죠. 업무 집행권을 가진 자 중 3분의 1 이상이 누구여야 돼? 농업인. 근데 그 요건에 맞지 않게 된 후 몇 개월이 지났다고? 3개월이 지나면 자, 농업회사법인은 농지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고. 그 다음에 5번 정도 알면 되지.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몇 년 안에? 2년 안에 목적 사업에 착수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자, 소유할 자격이 있다 없다? 없다. 느낌이 어떤 건지 아시겠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또 정리하고 갈 거는 공법에서 목적 사업 공사 착수 시한은 몇 년이라고? 2년. 근데 건축 허가는 사업 계획 승인은 그래. 그러니까 허가 신고하고 나서 자, 목적 사업에 몇 년 안에 착수해야 돼? 2년. 근데 2년 안에 착수하더래 안 하더래? 안 하더래. 그러면 처분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해하셨어요? 작년에는 거기에서 시험 문제 나왔어. 이런 의무 사유에서 느낌은 그런 거다라는 것만 알면 다 맞출 수 있어요. 네, 넘기세요. 자, 이번에는 처분 명령이야. 자, 1년 안에 처분해야 되는데 처분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해. 그러면 처분하라고 뭐 내릴 수 있다고?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이 그 얘기예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 안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에게는 6개월 이내에서 농지를 처분할 것을 뭐 할 수 있다? 명령 내릴 수 있다. 그러면 처분 명령 내리면 몇 개월 안에 처분하라는 거야? 6개월. 근데 밑에 유예라는 거 나오죠? 한번 가볼게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 의무 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몇 년간?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고? 유예할 수 있어요. 1번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한대. 맞아요? 두 번째는 한국농어촌공사 등에게 당해 농지의 매도 위탁 계약을 뭐 했대요? 체결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아니면 설명이 필요해요? 이런 얘기야. 여기 봐봐. 너무 쉬운 거야. 이 사람이 농지 있는데 농업 경영에 이용해야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이제 스스로 1년 안에 처분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근데 1년 안에 처분해? 안 해? 안 해서 처분 명령 딱 내리려고 하니까 바로 무릎 꿇고 시장군수부총장한테 무릎 꿇고 내가 농사 지을게요. 농사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3년간 지켜볼게. 이거예요. 정말 네가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3년간 지켜볼게. 맞아요? 예, 3년간 처분 명령을 직권으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처분 명령을 유예한다는 게 그렇게. 이번에는 자기가 농사 짓는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 농지 팔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매도 위탁계약을 체결했다. 이 얘기는 농지 팔려고 한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3년간은 처분명령을 뭐 하겠다? 유예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6개월 안에 처분해야죠. 근데 살 사람이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 그러면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뭐 할 수 있다?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누구한테 매수 청구할 수 있다고? 한국농어촌공사. 여기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돼요. 예,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 사봤자 농사 지어 못 지어? 예,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면 안 되고 누구라고? 한국농어촌공사. 이때 매수 가격은 뭘 기준으로 하는데? 공시지가. 그래요. 자, 이번에는 자, 처분 명령을 받으면 6개월 안에 처분해야죠. 근데 처분도 안 하고 매수 청구도 안 해.
그러면 이거 위반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런 싸가지 이럴 때는 뭐를 부과한다고? 이행강제. 그럼 이행강제금 한번 봐봐. 이행강제금은 농지도 토지죠. 토지는 1년에 한 번씩 맞아요. 금액은 토지가액, 농지가액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농지가액의 몇 프로? 20%.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가 징수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죠. 자, 요거하고 똑같은 게 토지거래 허가제 기억나요? 토지거래 허가제 거기에서 허가 받으면 허가 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죠. 이용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 그러면 이행강제금 걔도 토지니까 1년에 한 번씩. 그 다음에 걔는 토지가액인데 토지취득가액이죠. 토지취득가액의 몇 프로? 10%. 걔는 10%지 비싸니까. 그래서 방치 임대 왜 변경 하여튼 어디서 뭘 외웠는지도 몰라. 하여튼 모르지만 하여튼 습관이야. 이게 습관이라는 게 무서워. 방치 그러면 그냥 10 그래요. 예. 좋아요. 괜찮아요. 그게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치 10, 임대 외 7, 변경 5. 이렇게 외운 거 있죠? 그게 이거예요. 그래서 토지는 이렇게 되고, 우리 건축법은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르겠네. 건축법상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 있죠? 걔는 이행강제금 부과합니다. 자, 1년에 2회 이내, 두 번씩 그러면 안 돼. 2회 이내에서 정해주는 거예요. 얘는 건축물이니까 토지가액 그러면 안 되죠? 건축물 가액이어야 돼. 건축물 가액은 제곱미터당 뭘 기준으로?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이해하셨어요? 50%짜리도 있고 10%짜리도 있는 거죠? 그래요. 잘했어요. 근데 건축법에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살 방지용 규정이 있다 없다? 무슨 용? 주거용. 연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이죠? 자살 방지용. 계속 이렇게 부과하면 주거용.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 부과 횟수 몇 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5회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정 금액 있죠? 법정 금액이 얼마 범위 안에서? 2분의 1 범위 안에서 무엇으로 정한다? 조례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행강제금은 우리가 이제 다 배웠네. 항상 비교할 줄 알면 무조건 되고 맞출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괜히 비교해줬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냥 이것만 할 걸. 하여튼 이것만 그러면 기억해볼까? 자, 토지에 관한 이행강제금은 1년에 한 번, 토지가액에 몇 프로 이렇게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거 알면 되는 거지. 농지라면 20%, 토지거래 허가제라면 10%. 그래요. 잘했어요. 그 정도 알면 되는 거예요. 넘기세요. 뒤에 나온 문제는 꼭 풀어보고요. 자, 이번에는 농지의 이용이에요. 농지의 뭐요? 이용. 아이, 농지의 이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되는데 가끔가다 나와요. 예, 그래서 얘는 그냥 몇 가지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보세요. 넘겨보시면 페이지 839페이지 대리경작제도 공부할게요. 대리경작제 됐나요? 대리라는 말 들어봤어요? 어디에서 들어봤어요? 민법 시간에? 예. 다행이네요. 예. 민법 시간에 배웠어요. 그쵸? 네, 그쪽 대리하고 이쪽 대리하고는 틀려요. 예, 우리는 대리가 대신이라는 뜻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가봐요. 시장군수 구청장은 무슨 농지라고? 유유 농지. 유유에다 동그라미 쳐야지. 유유 농지가 뭘까 여러분? 쉬고 있어. 휴경 농지는. 그럼 여기 한번 봐. 휴경 농지는. 유유 농지는 쉬고 있는 농지. 그럼 휴경 농지는? 뭘 잘못해? 뭘 잘못한 게 뭐 있어? 뭐가 뭘 왜 갑자기 뭐 잘못했다 그래? 여기 대전 사람들은 그냥 휴경 농지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이러는구나. 요게 좀 암호네. 자, 유유 농지하고 휴경 농지 차이점 아시겠어요?
어떤 게 차이점일까요? 얘는 경작을 안 하는 거고 얘는 놀리는 거고 얘는 경작을 안 하고 놀리는 거. 맞았어요. 예? 맞았어요. 자, 여기 보는데 왜 그러냐? 왜 그러냐를 따져보면 되죠. 유유농지는 충분히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사 안 짓는 거. 이게 유유농지고. 맞아요? 식용농지는 경작을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경작이 불가능해요. 왜요? 그동안 너무 농사를 많이 져갖고 지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자, 지력을 뭐하기 위해서? 증진하기 위해서. 증진하기 위해서 놀리는 거, 경작을 하지 않는 거. 이게 무슨 농지예요? 휴경농지. 아시겠냐고요? 이해하셨어? 또 이걸 또 뭘 또 열심히 적어. 이런 거 안 나와. 아유, 그냥 유유농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경농지는 대신 경작해줘도 농사를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거기는 농사를 지을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대리경작제도 대상이 되는 농지는 휴경농지가 아니라 무슨 농지라고? 유유농지여야지. 농사를 충분히 지을 수 있는데 농사 짓지 않고 뭐하더라? 놀리더라. 이 얘기 아니에요. 이해하셨어? 그래서 유유농지예요. 그러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유자나 임차권자를 모해서 대신해서 농작물을 경작할 자 있죠? 대신 경작할 자, 대리 경작제를, 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또는 그 대리 경작하려고 하는 자 있죠? 신청한 자의 신청을 받아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요건 가봐요. 시장군수급자는 대리 경작자를 직권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으로서 대리 경작을 하려는 자 중에 지정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얘기는 자, 원칙은 대리 경작자는 누구 중에서?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지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네, 넘기세요. 근데 농업인, 농업법인 중에서 대리 경작할 자가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럴 때는 예외 단체나 학교 중에서, 생산자 단체나 학교 중에서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대리 경작자를 지정할 때는 먼저 예고부터 하라고. 예고가 뭐죠? 예비 경고. 예비 경고죠? 그러면 누가? 시장군, 수구청장은 그 유유농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있어요, 없어요? 이자들에게, 야, 충분히 농사 지을 수도 있는데 너네 농사 안 짓고 놀리고 있어서 내가 대리 경작자 지정하려고 그래. 알고 있어. 이렇게 뭐부터 하라고요? 지정 예고부터 하라고. 그러면 지정 예고를 받은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는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러면 며칠 안에? 10일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이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며칠 안에? 7일 안에 심사해서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리 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는 대리 경작자와 자, 농지의 소유자가 서로 모여서 협의해서 기간을 정하라는 얘기인데, 자, 그 협의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면 몇 년으로 하라고? 3년. 자, 그러면 대리 경작자는 남의 농지에서 대신 농사 지은 거죠? 그러면 사용료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수확일로부터 몇 월 안에? 2월 안에 사용료로 뭐 하라고요? 지급해야 되는 거. 이게 뭐라고요? 대리 경작제. 그럼 여기 한번 봐요. 대리 경작제 이렇게 한번 공부해봐요. 자, 무슨 농지라고? 무슨 농지? 그래요. 됐어요. 끝났어. 그럼 누가 발견한 거야, 이거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유유농지를 딱 발견했어. 맞아요? 그러면 먼저 유유농지의 누구에게? 소유자나 자, 임차권자 있어요, 없어요? 이자들에게 뭐 하라고? 지정 예고. 야, 니네 왜 놀리고 있어? 그래서
대리경력자 지정하려고 하니까 알고 있어 이렇게 알려줘요. 그럼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는 기분이 좋다고 나쁘다고. 그럼 이의를 신청합니다. 며칠? 10일. 그럼 며칠 내에 알려주라고. 7일. 맞아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대리경작자는 원칙 누구 중에서? 농업인이나 이웃에 있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중에서 지정해야죠. 근데 이자들이 있어 없어? 없으면 단체나 학교 중에서 지정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자하고 이자가 서로 뭐 해야 돼? 협의해서 기간을 정해야 되는데 협의가 되겠냐고 안 되겠냐고. 안 되겠죠? 그럼 협의해서 정하는데 협의가 안 되면 몇 년으로 하라고? 3년으로 해라고. 그럼 대신 이 사람 농사에서 농사 지은 거죠? 그러면 수확량의 몇 프로를? 10%를 사용료로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이게 뭐라고? 대리 경작 제도. 맞아요? 네. 그래서 시장군수 구청장이 됐어요? 이후 그럼 뭐 한다고요? 이후 그래. 이후 하는 순간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는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A17 같으니라고. A17 같으니라고. 맞아요? 네. 시장군수구청장이 이후 그러면 네. 소유자하고 임차권자는 뭐라고요? A17. 그래요. 뭐 그런 걸 왜 이렇게 세게 해요? 웃자고 한 얘기 아주 얼굴 붉히고 싸우게 생겼네. 자, A17 같으니라고. 맞아요? 예. 그리고 따로 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3년 10% 이렇게 알면 되죠? 예. 자, 이렇게 대리경작자 간단하게 정리하세요. 그러면 안 틀릴 수 있겠죠?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틀려요. 한 번밖에 안 해줘서 틀린다고 그래. 아이고, 이 말도 안 되지. 임대차 갑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러면 원칙 공법에서도 농지에 대한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1번에 보면 자, 자기가 농사 짓지 않는데도 농지 소유할 수 있는 경우 있죠? 그럴 때라면 농지 임대차 사용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정도 알면 질병 징집 치약 선거에 따른 공직취임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 이런 것 때문에 자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임대차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는 아까 위탁경영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4번 알아두시면 60세 이상이 돼서 환갑 이상이 되신 거야. 그래서 농사를 계속 지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 몇 년간 5년 이상 5년이 넘도록 농지를 갖고 있었다 이거죠? 그러면 그 농지는 임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기 봐요. 우리 아까 위탁경영에서는 자기의 노동력이 부족해요. 자기의 노동력이 뭐예요? 부족해서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근데 임대차는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임대차 주는 건데 그럴 때는 노동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환갑이 넘으셔 갖고 농사를 저 못 져. 못 짓는 농지. 근데 그 농지를 5년 넘게 소유하고 계셨던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농지 전체를 임대차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거 비교해서 가끔 가다 물어보니까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5번도 시험 문제 한번 나왔는데 자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 임대해 줄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농지 소유자인데 취미 영농하려고 하는 자들 있죠? 그 자들에게 농지 재농지 임대해 줄 수 있다고 없다고? 있다고. 그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유고 그 다음부터 이제 민법하고 다른 게 나와요. 임대차 계약은 자 무슨 방법으로 하라고요? 서면. 저쪽 민법에서는 서면으로 하래요. 그냥 말로 하래요. 아,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채권이니까. 하지만 공법에서는 임대차 계약도 뭐로 하라고요? 서면. 임대차 기간은 몇 년으로 하라고요? 3년 이상으로 하라고요. 최단 기간이 몇 년이라고? 3년. 그럼 3년보다 짧게 했으면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의 조정 보시면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는요 임대차 기간, 임차료 등 임대차 계약에 관해서 서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럴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누구에게?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됐나요? 자, 넘겨보세요. 묵시의 갱신 이런 거는 다 알죠? 아나요? 예, 그래요. 뭐 나머지는 뭐 다 똑같으니까 끝났는데 저 혹시 이런 거 아시나? 임대차 계약은 자 등기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등기하지 않아도 물권 변동 생기는 거죠? 근데 임대차 계약을 만약에 등기했다. 왜 등기한 거죠? 뭐 가지려고? 대항력. 하지만 얘는 등기하지 않아도 뭐 하지 않아도요? 등기하지 않아도 확인일자 받고 농지를 인도받으면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을 가질 수 있다.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 주택임대차도 그러잖아. 주택임대차도 뭐 받고? 확정일자 받고 주택 인도 받으면 언제부터? 다음 날로부터 대항력 가져요 안 가져요? 그러니까 농지도 역시 그럴 것 같아요 안 그럴 것 같아요? 그러면 누구한테 확인받아야 될까? 주택 임대차 누구한테 확정일자 받죠? 동사무소에서 받죠? 그럼 여기는 농지는 누구한테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할까? 시구 읍면장일까? 오케이. 어우 대단하네. 시구 읍면장한테 확인 받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농지를 뭐 받으면 인도 받으면 다음 날로부터 등기하지 않아도 대항력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래요. 그런 거는 또 민법 공부 열심히 하네. 아유 그 노력을 공법에 10분의 1만 쏟아봐. 공법 벌써 한 90점 맞을 거예요. 90점. 자. 농지의 이용과 관련돼서는 대리경작제도하고 임대차 공부했어요. 근데 얘는 시험 문제 나오면 된다고 안 된다고? 내면 안 돼. 근데 낸다고. 내면 대리경작자 임대차 이쪽에서 좀 나오니까 요 정도 살짝 알아두되 출제 확률은 높다고 낮다고? 그래요. 넘겨줘요. 이번에는 농지의 보전 나오죠? 예, 여기에서 시험 문제 꼭 나와요. 꼭 알아둬야 돼. 소유하고 보전을 잘 알아둬야 되는데 됐어요? 예, 보전은 잠깐 쉬었다 할 거예요. 됐나요? 예.